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강행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면서 트럼프를 잡는 퍼포먼스를 진행 중입니다. 자, 트럼프 잡는 퍼포먼스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전속력으로 뛰어주시고요. 남북관계 가로막는 유엔선은 나가라!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라! 대북 제재 강요하는 미국은 나가라! 이제 행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행진을 마무리하는 바로 경기선을 민주당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미 대사관까지 행진 하느라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곳에 도착하기 바로 전 잠깐 50m를 뛸 때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을 대하는지를 너무 마음으로 체험했다고 왔습니다. 방금 그대로 왔습니다. 그 짧은 거리였지만 정말 청년들의 행진에 수많은 카메라가 달라붙어서 체증하면서 우리를 이것을 극복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첫 번째 남과 북은 우리 문제를 평화 통일 문제를 당사자인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방하고 있는 미국에 막혀 개성공단도 금강산관광도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된다. 청년들은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타고 유럽 가고 싶다. 금강산으로 MT 가고 싶다. 올해 10월에는 반드시 그럴 수 있게 남과 북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대통령도 그리고 청년들도 온 국민들도 6.15를 맞아 노력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구해서 보겠습니다. 공동선언 이행하고 자주평화 실현하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라. 네, 이렇게 저희 행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단체 사진은 미국 대사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예정인데요. 자리를 어떻게 잡는 게